들어오세요. 여기 앉으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네. 본인은 네. 그때 딱 이제 내가 또 얘기를 해줄게. 장계 가셨어? 아직 안 갔습니다. 여자 관계도 걱정이고, 예.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장 관계도 걱정이고, 예. 지금 이제 고민이 많아. 예.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답은 갖고 와요. 누구든지.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건가라고 답을 얻어가려고 이제 우리 사람, 우리 같은 사람한테 오신 거야. 예. 어?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다 얘기 못하는 보따리 여기서 다 끌어놔야 돼. 그래야 답을 얻어간다는 말. 아셨지? 이제 개봉동에서 오셨지? 네. 몇 살이신가? 제가 36입니다. 36? 예. 저기, 쥐띠잖아. 그쵸? 예. 제가 태어난 게 84년도인데, 그, 생년월일을 85년도로 올려가지고. 저기, 해봐봐. 생일은 음력 아는 겨, 양력 아는 겨? 양력이요. 11월 4일입니다. 11월? 예. 4일? 예. 성씨는? 20입니다. 양력이죠? 예. 이제 본인이 이제 올해 36살이잖아. 예. 본인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가 있고 현재 있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거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작년하고 18년도하고 네. 지금 이제 19년도 내년까지 결혼운이 들어왔어. 결혼운이요? 응. 이건 놓치면 안 돼. 근데 34살에 예. 헤어짐도 있었고 34살에 네. 여자하고 헤어짐이 있었단 말이야. 안 헤어졌어요? 직장관계든지 여자관계든지 이때는 좀 힘들다 소리가 나와서 요 말을 해주는 거야. 예. 가슴앓이를 했다. 힘들었다. 예. 근데 결혼운은 35, 6, 7까지 요때 결혼이야. 내년까지. 응? 예. 내년 안에 가야 된다는 가야 돼. 예. 여자가 들어와야 돼. 아, 예. 여자가 있는데? 있는데 없어? 예. 생겨. 아, 생기나요? 어. 생기는데 겨울이야. 12월달 양력 들어와. 여자가 누구를 통해서 예. 우여한찮게 와요. 연락이. 그리고 지금 본인은 직업이 예. 공무원 직업을 해야 되는데 뭐야 직업이? 저는 차량 딜러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제 판매 예, 딜러. 판매, 예. 근데 속 터진다. 지금? 아, 지금요? 지난달하고 이달하고 속 터져. 예. 그게 부진하다 소리야. 예. 그래서 이제 음력으로 5월달도 그렇고 6월달도 그런데 본인이 10월생이야. 10월 12일이에요. 음력으로. 예. 근데 이달은 지나가야 돼. 예. 응? 예. 5월달은 판닥해도 말썽이나 산다 해놓고 안 사고 산다 해놓고 안 사고 이래요. 예. 근데 차라리 6월달이 들어서서는 내 생일달이 10월생이다 보니 그때 가서는 누군가 힘에 의해서 조금 움직이는 게 나온다. 자, 본인은 예. 이제 휴가를 이제 막 떠나려고 할 무렵 있잖아. 네. 그때부터 이게 지금 뭔가 왕왕 움직여요. 지금 좀 그래. 예. 지금 속 터져. 응?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 안 됐다 이래 지금. 예. 글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그래요. 그런데 손님들한테 인정은 받고 있어. 본인은 내가 조금 이익을 덜 받더라도 이 손님이 내 손님이 계속 이어지는 손님이 되기를 원해 본인은.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말겠다고 아니고 이 손님이 거기에 지인이 됐든 아니면 친인척이 됐든 그 집 식구가 됐든 그 고객도 내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분이다 그래. 손해가 나더라도. 손님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됐대 현재? 지금 한 2년 정도. 잘하고 있어. 근데 아직은 조금 부진해요. 예. 이제 지금 이제 5월 달이니까 음력으로 4월 달 얘기거든. 양력으로는 예. 5월이지만 6월이지만. 예.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조금 문의해서 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 얼마 안 남았어. 예. 조금 부진해 지금. 답답하지? 이거 항상 답답하죠. 응. 네. 그렇구나. 근데 결혼은 들어왔어요. 근데 여자는 여자도 있어. 없는 건 아니에요. 본인 사주에. 근데 네. 34살 때 헤어졌지. 여기 그때 헤어진 것도 들어오는 거거든. 그냥 뭐 잠깐 스쳐 지나간 것도 헤어졌다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겨울이면 누구를 소개를 가 됐든 뭐가 됐든 겨울에는 우연찮게 있잖아요. 그 연결이 돼요. 연인이. 내년하고 오라고 결혼 운이거든요. 선생님 근데 제가 그 결혼 생각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 없는데 있어. 가기 들어와. 어, 어 들어와. 나 지금 벌어놓은 것도 그렇고 내가 벌어 사는 것도 힘들어. 무슨 결혼이야. 아이고. 비혼주의죠? 비혼주의. 어. 그런데 네. 결혼 운이 들어와. 결혼 운이 들어와.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올해 음력으로 11월달 본인 생일달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네. 올해는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좀 굵직굵직한 손님들이 들어와요. 운은 들어왔거든요. 오라고 내년까지. 네. 그러니까 사업의 운도 들어왔고요. 네. 그 다음에 결혼 운도 들어왔고요. 네. 운이라는 거는 사람이 따라야 돈도 붙잖아. 어? 네. 내가 하는 것도 일이 풀리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물건을 팔아줘야지 내가 돈이 올라가는 거잖아. 네. 거기에서 파는 대로 돈, 금전이 이제 내 월급하고에 이제 합해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본인은 가을부터 지금부터도 시작이 돼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본인은 이제 손님이 조금 굵은 손님이 들어올 거예요.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소한 게 아니야. 예. 굵은 손님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작년부터? 작년부터 그렇게 그런 게 들어왔는데. 굵어 손님이. 큰 거 팔아야 그지 많이 남잖아. 예, 그게 굵은 손님이라 소리야. 응? 예. 결혼 운도 들어오고. 이 결혼 운 놓치잖아요. 예. 40살 넘어야 된다.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리고 돈 관리 좀 잘하고. 돈 관리요? 응. 버는 대로 다 어디 갔어, 돈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돈이 아무것도. 쌤쌤이 커서 그런가요? 스케일이 크단 말이야, 본인이. 예. 남한테 절대 피해주는 성격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남 배고픈 것도 못 봐. 마음이 여리단 말이야. 착하단 말이야. 예. 그리고 집에서도 맞이하는 맞이 노릇을 해야 되고 예. 맞이해도 맞이 노릇을 해야 돼. 본인은. 예. 책임감이 많아요. 예. 근데 결혼은 어? 결혼은 때가 있는 거야. 또 뭐 보고 싶은 사람 있어? 저희 누나. 몇 살이에요? 83년. 83년생? 네. 1월 11일생입니다. 연년생이야? 예. 37이네. 37. 돼지띠. 예. 몇 살이야? 음력생이. 양력? 그 1월 10일이 양력생입니다. 양력? 예. 1월 10? 예. 이건 결혼 안 했지?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집에 다 결혼이 늦다. 엄마하고 아버지가
속 터지겠다. 걱정되고 있어. 윤달이 있었나 보구나. 그때 윤달이 있어서 윤달이. 그렇지. 11월 27일생. 근데 이 누나는 예. 누나는 공무원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예. 장사하고 있다고? 네. 옷장사. 옷장사? 예. 속 터진다. 얼마나 됐대? 옷장사한 지가요? 응. 오래됐죠? 한 8년 정도? 근데 예. 이제 안 하고 싶다. 예. 자리를 옮기게 생겼어. 업종을 바꾸든가 예. 뭐 다른 걸 하든가 해야 되겠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응. 운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안 되고 있어.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딴판이야. 흐름이.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고 다른 거를 좀 구상을 해볼까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두 분은 네. 남의 밑에서는 못하고요. 예. 활동을 해서 내가 움직이는 사주들이에요. 예. 내 거를 해서 내가 주장을 하고 내가 대장을 하고 예. 내 사업은 내가 한다. 응? 내가 남을 설득을 할 망정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막 그냥 고립을 한다거나 지시를 한다거나 그 거를 못 봐. 본인도 마찬가지고 누나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누나는 누나도 결혼 늦지만 누나도 남자가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 있어요. 있어. 근데 예. 싸운다. 싸워요? 응. 까딱 잘못하면 내년에 헤어진다. 소리 엄청 싸워요, 지금. 예. 음력으로 5월달, 6월달부터 예. 계속 싸우는 게 들어와요. 네. 그 말 안 해?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직장 관계도 그렇고, 결혼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결혼해서 살고 싶지는 않고, 근데 이제 싸워. 그래서 그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업종이 변화가 올 거예요. 예. 그만한다 소리가 입에 달고 있어요. 그 소리 하지, 본인한테도. 예. 그만하고 싶다 소리가 입에 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하고도 싸워. 예. 그래서 헤어짐이 들어온다,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누나 거를 볼 생각을 다 했어? 왔으니까 한번 궁금해갖고. 예. 이제 굵은 손님 들어오니까 예. 희망을 가져요. 어? 예. 지금은 여기 온 게 가장 고민된 게 뭐야? 가장 먹고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게 가장 크겠죠. 돈벌이가 예. 되나 안 되나. 예. 그것도 걱정이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또 이제 그건 그거고 또 다른 얘기 고민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해봐. 앞으로 이 일이 좀 궁금해가지고. 그 지금 일 풀리는 거 얘기해줬잖아 지금 내가. 아, 이 금전적인 일 말고요. 그러니까 제 뭐 일 사주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지금 현재는 예. 손님이 들어오는데 이제 앞으로는 굵은 손님 좀 들어올 거다라고 하고요. 예. 결혼은 올하고 내년까지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이 올하고 내년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40살이 넘어야 된다 소리가 나와요. 39에도 결혼운이 한 번 더 있고. 39요? 많이 늦었네요. 일찍 좀 때가 있어요. 그건 놓치면은 결혼이 한참 늦어져요. 예. 그리고 본인도요. 예. 사업의 기질이 있어요.
개인 사업. 개인 사업이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계획한 거 뭐 한 거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예. 지금 하는 거에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어떻게 해서 조금 더 고객을 늘리고 네. 또 어떻게 해서 또 차라도 더 한 대를 더 파는 게 내 사업이니까 그것도 네. 근데 그거 본인 적성에 맞아 맞나요? 응 맞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지금 이제 음력으로 이제 휴가가 이제 막 가려고 할 무렵 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본인 바빠 그때부터 지금 이달은 좀 그래요 예. 이달은 근데 양력으로 6월달 되잖아 네네. 그때부터는 조금 바빠요 운이 있어요 예. 운이 안 좋은데 원래는 달수가 예. 나쁜 달에 들었으면은 내 운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하는 것마다 태클을 걸거든 근데 본인은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힘들다 하면서도 스무스하게 넘어가 이게 우리가 이제 차에 기름을 넣으면 차가 잘 굴러가잖아 네네. 똑같은 원리야 운이 있으면 그렇게 돌아가고 예. 결혼운은 오라고 내년에 결혼운으로 들어왔다 소리는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직업은 본인이 맞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이제 40살 훅 넘어야 돼 그리고 돈 관리 좀 제발 좀 잘해 제일 어려운 거는 돈 관리가 잘 안 되면 예. 버는데 돈이 안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예. 계획을 잘 세워야 된대 그리고 이제 지금은 돈도요 젊었을 때 돈이 또 따라요 예. 그런데 노후도 본인은 괜찮아요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해야 돼 근데 가정이랑 울타리는 한번 있어야지 아 그쵸 한번 생각해봐 때가 네. 있단 말이야 예. 아셨지? 네. 다 때가 있는 거야. 뭐든지. 돈 버는 것도 때가 있고, 결혼도 때가 있어요. 늦으면 안 돼. 근데 본인이, 뭐, 결혼에 관심 없다고 하더라도, 그때 여자에 대해서 관심 많아. 남자니까. 아, 그죠. 연애가 결혼 될리죠. 예. 근데 또, 여자도 따라. 안 따는 건 아니야. 그니 본인이, 다 이 사람이 내 결혼 상대자라고 안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인들은 있다 이거야. 네, 그렇죠. 그런데 결혼 들어왔단 말이야. 오라고 내년하고. 예. 그 놓치면 안 돼. 분발해야겠네요. 그리고 손님은 굵다. 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좀 있어요. 여름부터 바빠요. 여름부터. 여름부터 슬슬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예.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그 사람이 내 손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손님 되지 예.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자꾸 입질이 들어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와 그런데 돌아가는 발걸음은 희망 있게 하고 가는 거야 예. 걱정하지 마 누나만 걱정이야 이 집에서 누나가 걱정이야 누나가 사람 본 사람 중에 누나가 제일 걱정이야 고민이 고민이 말도 못해요 근데 누나가 실속이 있다는 거 네. 누나 실속 있어요? 네 실속 있죠 본인은 실속 없어 네. 누나는 실속 있어 누나 굉장히 알뜰한 사람이야 네. 그런데 안 해 하기 싫어 변화가 왔단 말이야 네. 그리고 지금 남자도 있는데 싸워 헤어지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 결혼이 됐다 이 집에 네 저희는 엄마 아버지는 다 계시고 예 엄마와 엄마랑 아버지 걱정인데 하나라도 좀 제발 갔으면 좋겠대 겉으로는 내색은 안 하시는데 아마 걱정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그래도 사업수단 있어 본인 아 제가요? 응 한 번 갔던 사람이 예. 또 고객이 되는 거야 사람 관리 잘한다 그 소리야 네. 스케일이 커요 근데 본인 해외 나가는 것도 들어온다? 해외 나가는? 응 오라고 내년에 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관계도 그렇고 일적으로는 아니고 여행 목적으로 여행 목적도 그렇고 출장도 그렇고 네. 해외 나갈 일 있어 그 계획 없어요? 나갈 일 있대 할머니 계획은 전부터 있었는데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있어 있어 오라고 내년에 그런 게 비춰요 예.
손님하고 어떻게 연결돼서 갈 건가? 일 쪽으로 해서 갈 건가? 하여튼 해외 나갈 일이 있대. 본사로 들어가네 그럼? 무슨 뭐 하는 건데? 어떤 네? 어디 거? 스위차. 아, 야 굵직굵직해. 근데 어쨌거나 출장인지 예. 일인지 여행인지 아무튼지 해외 나갈 일이 있어. 여기에서 이게 일적으로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예. 손님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 이제 여기에서 손님이 원하는 게 뭐가 아구가 안 맞나 봐. 그래서 해외 나갈 일이 있대. 오라고 내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돈 관리 잘해야 되고 손님은 굵대. 예. 이게 운이 있으니까 손님도 굵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발 돈 관리 좀 잘해. 예. 본인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근데 누나보다도 꽝이야. 누나는 실수 있어. 무지할때래. 예. 아셨지? 저는 좀 알뜰하지가 못해가지고. 어? 어? 저는 좀 알뜰하지가 못해서.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돼. 예. 빨리 결혼 좀 해봐. 오라고 내년하고 들어왔단 말이야. 사람들도 딸고 그래. 지금은 조금 그렇죠? 네. 지난달하고 이달하고 조금 주춤할 거야. 네, 주춤했죠. 어, 근데 이제 시작이야. 다음 달 양력으로 6월 달부터 예. 슬슬 움직이는 게 들어와요. 근데 굵은 손님이야. 알았지? 해외 나갈 일. 왜 해외 나간다 그러지? 해외 나갈 일인데. 해외. 응. 여행이지 않을까? 여행이 됐든 일이 됐든 아무튼지 본인은 뭐 윙 하고 간대. 응? 영영 가는 건 아니잖아. 아니.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게 들어왔다고. 이게 우리가 해외 나가는 것도 사주 있어요. 아. 떠나는 게 있어요. 멀리 가는 게 있다고. 예. 응. 근데 그게 들어와서 있어. 네, 전반적으로 올 이제 지금 5월 달이잖아. 양력으로 5월이야. 6월 달부터는 본인 손님들이 입지에 들어온대. 걱정 안 해도 돼.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들어와. 아셨지? 지금 조금 주춤하니까 답답했지. 그래 좀 답답하죠. 괜찮아. 운이 우리가 운이 내년 운이 본인이 안 받쳐주면은 내년에 어떻게 버틸래요 해. 내년 운이 받쳐줘요. 받쳐준다. 내년 운이 좋기 때문에 네. 올해 그 운의 기운에 의해서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알았지? 오늘은 우는 사람이 없고 예. 이거 어떤 사람 막 전보다 뭐 울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오늘은 다들 이제 먹는 직장 관계. 어? 앞으로 노후가 어떻게 될 건가? 응? 돈 있을 건가? 근데 돈을 버는 거는 젊었으니까 돈은 따라요. 예. 일도 젊었으니까 일도 많아지는 거야. 근데 예. 젊음도 한때야. 돈도 한때란 말이야. 버는 것도 돈 관리 잘해. 그래야 돈이 붙어 있어. 아셨지? 예. 근데 어떻게 하나? 여자도 돈 있는 여자가 들어오는데? 돈 있는 여자가요? 응. 장가 가야죠. 앞으로 괜찮아요. 여자도 먹을 거 입을 걸 갖고 오는 여자가 있고 들어온단 말이야. 본인이 재산이 있어요. 네. 후에. 예.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돈 버는 거 관리를 잘해야지. 예. 여자 이 사주를 풀다 보면 있잖아. 여자가 예, 재산이 없고 힘든 여자가 들어온 사람도 있어. 예. 근데 본인의 여복도 있다. 희망을 가져. 아셨지? 예. 또 궁금한 거 있어? 아니요. 희망 갖고 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침체됐던 거 여기 나가면서 활기를 확 피고 가. 좋은 일 있으니까. 응? 예.